아, 지금 이제 오나미 팀이 마지막 탈락 팀이 될 확률이 50%가 됐습니다. 자, 반반의 확률입니다. 과연 C조의 탈락 팀은 누가 될 것인지 이제 한 팀 마지막 무대가 남아 있습니다. C조 2라운드 마지막 무대는 김원효 팀입니다. 친구 같을 땐 친구한테 개그할 때는 되게 카리스마 있고. 남이는 팀이죠. 같은 꽁트니까. 네. 계열이 약간 꽁트 계열이니까. 이번에는 진정한 승부를 겨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라이벌은 원효 쪽이지. 김원효. 아주 아무래도 3위를 한 우리 원효. 그렇죠. 3위는 6번 김원효 팀입니다. 워낙에 그 개그 스타일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원효만의 색깔을 갖고 왔어. 맞아요. 네. 딱 봐도 약간... 전 김원효식 개그다. 옛날에 그 전성기 시절에 원효가 제일 잘했던 그거를 업그레이드해가지고 뭐 방석이가 잘 받쳐주네. 못해도 한 3천 피스를 들고 달랐네. 아니요, 저기 물 좀 마시고요. 이거는 제가 그냥 일단 커피자 값은 벌었고요. 저희는 그냥 진짜 그 김원효라는 큰 무기가 있기 때문에. 맞습니다. 이거 약간 반칙 무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잘 몰라요. 고모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시조에서는 무적이지 않나.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. 무적이다. 네, 무적이죠. 시조에서는. 아, 일단 1라운드 때 이제 관객분들 앞에서 해봐서 좀 웃으신 분들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, 안 웃으신 분들은 뭐 과감히 빼버리고. 약간 그런 면에서 조금 그래도 되지 않았나. 네. 시조 2라운드 마지막 무대는 김원효 팀입니다. 스테이지 더! 준용이 형네를 이겼었어야 되는데. 맞습니다. 좀 불안함이 밀려오긴 하더라고. 처음에 개승자를 할 때는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개그 하자, 그리고 하고 싶었던 거 다시 한번 펼쳐보자 했었는데, 막상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욕심이 나요. 예, 이번 라운드 뭐 무조건 붙었으면 좋겠고.